네, 자유 반가워. 오늘 아침에 한 거는 조금 현우도 먹고 저도 먹고 해서 이렇게 밥 먹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주신 텃밭에서 기르신 부추를 쫑쫑 시들어가고 있어서 쫑쫑 썰어놓고 이렇게 계란 5개 풀어서 계란찜을 했습니다. 간은 새우젓으로 간을 했고 후추로 맛을 내었습니다. 요 참기름도 좀 뿌려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 도라지 무침하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개복숭아, 매실 엑기스, 다진 마늘, 참기름 여러 가지 넣어서 또 마늘도 넣고 해서 이렇게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네, 용우가 사준 김치 맛있게 먹고 상주에 가서도 놀러 갔을 때에도 고기랑 맛있게 모든 분들과 나눠서 잘 먹었습니다. 네, 인제성도 이렇게 맛있는 김치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도 이렇게 떼었는데 비 오는 날씨여서 금방 눅눅하게 되었네요. 네, 용우가 사준 조미김입니다. 조미김은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미역 냉국인데 안 먹고 있어서 오늘 국처럼 지금 같이 아침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아침에 보여드리는 건데, 네, 오늘 먹을 당식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네, 좋은 문구인 것 같, 재밌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받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네, 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돼 있네요.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아침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계란은 두 판을 샀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드리려고 또한판 주었는데 맛있는 왕란이라고 하네요. 아, 맛있는 왕란이고, 막장로 봉간이 현풍인데 현풍에서 만든 계란이라고 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특란은 7,500원, 왕란은 8,000원인데 500원 차이인데 왕란이 제일 큰 계란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거 어머니께 드리려고 이렇게 사두었는데 오늘 비 오는 날씨여서 또 맑을 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계란은 두판산걸 어제 10개를 이렇게 쪄서 오늘 각장로 가져가고 또 이거 또이 중에서 5개 또 떼어서 오늘 이렇게 계란찜을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이거는 고구마가 삭이 나고 있어서 물에 담궈두니까 이렇게 또 예쁘게 삭을 틔우고 뿌리를 이렇게 많이 내렸네요. 참 뿌리를 많이 내려서 이렇게 잎이 달리고 네,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뿌리 식물이어서 이렇게 잎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잘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네, 예쁘게 잎도 나고 줄기가 이렇게 자라고 뿌리도 이렇게 많이 내려서 신기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지구본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대구 엔젤송 사는 곳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은 나라인데 또 보험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언니가 두고 간 언니가 사서 두고 간 사모니가 사서 두고 간 깻잎인데 많이 시들고 있어서 어떻게 먹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은 제때제때 빨리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많이 시들었네요. 시들었는데 데쳐서 묻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었는데 아침에 빨리 데쳐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네, 현우 오늘 방울토마토도 먹고 갔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보여드릴게요. 용호 오면 또
용우가 사주고만 가서 아직 못 봐서 용우 오면 줄까 해서 종이 밀폐용기에 담아두었습니다. 용우 오면 줄까 해서 밀폐용기에 이렇게 몇개 담아둔 것도 현우 오늘 아침에 잘 먹고 갔습니다. 이게 아침에 데친 양이 꽤 조금 되었는데 데치니까 한 줌이 됐네요. 이게 부모님 텃밭에서 농사 지으신 부추인데 많이 시들고 있어서 시든 게 보이네요. 많이 이렇게 시들고 있어서 빨리 데쳐서 무쳐서 먹으려고. 무쳐서 먹거나 아니면 조금 이따 시래기국도 넣고 끓이려고 하는데 시래기국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든 것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데쳐 두셨다가 시래기국이나 또 무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깻잎도 시들고 있는데 데쳐서 무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 오는 날에 부모님께서 장떡을 좋아하셨는데 장떡에 쫑쫑 썰어 넣어도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입주하면서 받은 이거 싱크대, 건조대인데 여기 옆에 두니까 물이 튀어서 항상 명절 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에 올려놓고 쓰는데 또 명절 끝나면 다시 빼고 있는데 물 튀는 게 싫어서 정수기가 여기 있고 정수기 옆에 이렇게 옮겨두니까 물받침에서 옮겨두니까 여기 개수대를 싱크대를 넓게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싱크대가 이렇게 습기 건조기인가 이걸 올려두니까 이 싱크대가 넓어져서 요즘 넓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건조시켜두면 용우나 현우나 손을 여기서 씻을 때 물이 말리고 있는 그릇에 물이 많이 튀었는데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바짝 마르고 또 싱크대도 더 넓게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비가 또 많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모든 분들께 성령의 단비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여기는 엔젤슨 방에 왔습니다. 어둡네요. 여기 자라는 식물이 깻잎 비슷한 식물이어서 깻잎인가 하면서 이렇게 자라면 뜯어서 삼사 먹고 있는데 깻잎이면 좋겠네요. 깻잎이랑 비슷한 나뭇잎도 있던데 그건지 깻잎인지 모르겠는데 자라면 하나씩 뜯어서 먹고 삼사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우가 중학교 때 조그만 식물을 산 세베리아를 가져왔는데 제가 옮겨 이 화분으로 하얀 화분으로 옮겨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 세베리아입니다. 이렇게 잎이 자라는데 또한 줄기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 잎이 떨어질 것 같네요. 두 잎이 딱 붙어서 올라와서 신기해서 보여드립니다. 산세베리아가 엄청 높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는 푸른 잎처럼, 산세베리아 잎처럼, 모든 분들께도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잎 뒤로 같은 또 산세베리아가 올라오고 있어서 신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조그만, 요만한 산세베리아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키가 높이 올라가고 커지고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현우가 학교에서 가져온 산세베리아 함께 하셨습니다. 옮겨 심어서 더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웃 아주머니께서 미국 텍사스로 외국 부모가 사시는 분이었는데 텍사스로 가시면서 화분을 저에게 다 주시고 가셨는데 이 화분도 그 화분인데 식물이 이거 두개 주셨네요. 두개 주셨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란인 것 같습니다. 란 종류인 것 같은데 두개 주셨는데 하나가 시들어서
버리고 그 자리에 단색 유지하듯이 모아서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깻잎인 것 같아서 하나씩 뜯어먹고 있습니다. 자랄 때마다 뜯어서 삶아먹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현우 은호가 체험학습 가서 가져온 건데, 초등학교 때 가져온 건데, 이렇게 이게 뭐죠? 단지 뚜껑 같은 도자기에 이렇게 돌 얹어서 담아서 키우고 있는데 많이 시들어 있는데 네, 물을 더 줘야 될것 같습니다. 토피어리인가 이거. 네, 이런 걸 가져와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더잘 자라면 좋겠네요. 이것도 예선인장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개발선인장이랑 잘 자라고 있네요. 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개발선인장인데 조그만 삭을 여기에 심어두었는데 이렇게 또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개발선인장인데 엄청 커지고, 이제 화분을 옮겨줘야 될것 같은데, 항상 화분을 옮기면 시들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 못 옮기고, 좀 시들었네요. 네, 이런 조그만 잎사귀를 뜯어서 여기에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번식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잎이 떨어진 걸 여기에 심었더니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어서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젤 손방이 어둡네요. 네, 흐린 날씨여서 어둡지만 하나님 함께하시는 좋은 날 지내세요. 네, 현호 방에 가고 있습니다. 네, 형원호 방에 잎이 올라가고 있어서 신기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호 방에 도착했는데, 네, 현호 방, 꽃도 이렇게 피어나네요. 네, 꽃도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방은 지저분하지만, 담쟁이처럼 있는데 꽃도 이렇게 피어나고 있네요. 여기도 꽃이 있네요. 와, 여기도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담쟁이가 이렇게 현호 공부방인데, 현호 방 옆에, 창살로 이렇게, 베란다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쁜 꽃이 피어나는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예쁜 꽃도 피어나고 있네요. 예,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가, 네 송이, 이것까지 다섯 송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저씨들이 또풀 정리하시면서 이걸 또다 비워내시던데 안 비워내시면 좋겠네요. 예, 꽃이 예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건 뭔 친구 같네. 네, 위에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가 보이네요. 한 송이가 떨어졌네요. 네, 아까 다섯 송이였는데 한 송이가 떨어지고 저 밑에 또한 송이가 있네요. 네, 이게 제가 건드려서 떨어진 거입니다. 네, 여기가 하나가 조그만 게 떨어졌네요. 시들어서 떨어졌습니다. 네, 저 밑에도 있네요.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은 피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꽃도 같이 피네요.
이 꽃이 저 밑에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예쁘게 피어오르는 단네요. 내 단둥이가 너무 항상 이맘때면 주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이 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꽃이 피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쁜 꽃처럼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인재성도 꽃처럼 예쁘네요. 네. 서영교회에서 12MC 모임 때 임원분들 또 들으신 찬양, 사명,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부르셨는데 제가 사명 찬양이 준비 찬양이어서, 시작 찬양이어서 그걸 올렸는데 많은 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원님들이 부르신 찬양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이었습니다. 네, 1천에 넘게 조회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곳에도 단쟁이가 이렇게 틀을 따라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네, 밖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만치 올라왔네요. 네, 가을, 초가을에 또 아저씨들이 풀을 정리하시면서 비 내리는 모습입니다. 네, 풀을 정리하시면서 단쟁이 넝쿨을 다 잘라내고 계시는데 그 전에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네,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어두운 날씨여서. 네, 오늘 아침 식사한 거. 네, 계란찜, 김치, 도라지 무침, 또 조미김, 미역냉국, 또 보리 현미랑 넣은 현미 잡곡입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모든 분들도 맛있는 아침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한건 이렇게 후추가 시들고 있어서 국이나 무침 하려고 이렇게 삶았습니다. 데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용우가 가기 전에 또 먹으라고 주문한 토마토를 요즘 간식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어제 채반에 놓고 쪄서 찐 계란인데 오늘 아침에 박장로도 가져와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삶은 계란도 맛있는데 찌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좁은 나라가 복음 발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더 많다고, 소득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더잘 사는 나라로 복음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생이 이제 7월 말에 미국에서 여기서 비행기 타고 뉴저지에 사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온 태평양 건너서 오게 되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온다고 하는데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흥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나라 되길. 루트가 묻었네요. 예,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부흥 발전하는 귀한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네, 밖에 단비가 내리는데 장마철에 또 항상 건강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